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께 삼계탕을 대접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랑의 손길이 담긴 삼계탕 한 그릇에 어르신들은 잃었던 기운을 되찾았다며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홍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36도에 찌는 듯한 더위 속에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계속된 폭염에 몸과 마음이 지친 어르신들은 맛있는 삼계탕 한 그릇과 아들, 딸 같은 봉사자들의 섬김에 절로 힘이 난다고 인사를 전합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누가 이렇게 우리를 대접해 주겠어요. 앞으로도 이런 활동이 많았으면 좋겠고 너무 기쁘니까 뭐 어떻게 할 말 못하겠어요. 지난 2007년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 시작된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 올해는 10회째를 맞아 처음으로 전국 80여 곳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이날 나눈 삼계탕은 총 140만여 그릇. 이선구 목사는 어르신들의 기쁨이 될 수 있어 감사할 뿐이라며 작게나마 예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효문화가 좀 상실된 효문화가 회복되길 바라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바라고.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다 은퇴한 오군권 목사도 교계단체가 삼계탕을 대접한다는 소식에 서울 국회의사당까지 찾아왔습니다. 크리스천들의 아름다운 섬김을 직접 눈으로 보며 기도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어떤 음식을 나눠드리면서 즐겁게 하는 모습 보니까 참으로 보기 좋네요. 이번 대축제에는 국회 부의장 박주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 등 정계 인사들도 참여했습니다. 주최 측은 정재계와 연합해 전국의 모든 소외된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홍우현입니다.